과거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현직 대통령의 평생 소원을 그의 아들이 풀었습니다. 오늘 미국과 웨일스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미국의 승점 1점을 안긴 티모시 웨아 선수와 그의 아버지 조지 웨아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국가대표로 나선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첫 골을 터뜨린 티모시 웨아. 그의 아버지 조지 웨아는 아프리카 최고의 축구 선수 출신인 라이베리아 대통령인데요. 현역 시절 유럽 명문 구단을 누볐던 그는 축구계의 최고 권위상인 발롱도르를 받기도 했고요. 피파 올해 선수로 선정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라이베리아의 전력이 약한 탓에 월드컵 본선에는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는 그렇게 2003년 은퇴했고요. 2017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의 아들 티모시 웨아도 축구 선수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미국 대표팀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팀 내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오른 월드컵 무대에서 첫 골을 선보이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준 거예요. 그는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것은 평생 꿈꿔왔던 일이라며 골을 넣은 것은 축복이라고 소감을 전했고요. 조지 웨아 대통령은 이날 관중석에서 아들의 월드컵 무대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오늘 김치의 날이래요. 역시 김치는 따끈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하세요. 안녕!